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학원타 PT 봉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형용사와 부사 차이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형용사와 부사를 중학교 1, 2학년 수준에서 차이점을 설명해 봤는데, 오늘은 중3과 고등학교 수준에서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형용사의 부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는 것, 부사는 뭐요? 받침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잘생긴 이렇게 니은으로 끝났죠? 그러면 형용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받침이 없이 잘생기게 그럼 뭐가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 지금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 3에 나와 있는 책 내용입니다. 여러분, 비동사 뒤에는 뭐예요? 일반 부사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동사 뒤에는 뭐가 올 수가 없다? 형용사가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가 올 수가 있는 게 있다더라. 그게 바로 오감동사, 비검동사, 상태동사 이런 뜻입니다. 이런 오감동사하고 그다음에 비검동사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들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전부 다 뭇뭇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 동사가 여러분 이렇게 첨가가 됐어요, 여러분. 어디 남아있다, keep, 유지하다, lie, 누워있다, 머무르다, hold, 잡다, 개최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것들 뒤에 형용사가 오면 전부 다 뭇뭇한 상태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잖아요. remain silent, 조용한 상태로 있다, keep quiet, 조용한 상태로 있다, stay healthy, 건강한 상태로 있다. 이것들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쩐다? 멍한 상태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에 대한 일반 부사가 올 수가 없다. 일반 동사에 대한 형용사가 올 수가 없다. 하지만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가 올수 있는 게 오감동사, 비검동사, 상태동사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꽃, 모두가 사랑하는 스멜, 오감동사입니다. 그래서 답은 스윗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남자 남아있는 먼 시골에. 근데 리브 삽니다. 리브가 뭐예요? 일반동사입니다. 일반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부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happily를 써야 되고, 마찬가지로 3번도 이때 룩이 무슨 동사예요? 오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intelligent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룩은 이때 보이다의 뜻이겠죠? intelligent, 지적이게 보인다. 지적이게 보이지 않네. 아우, 안타깝네요. 그 선생님 보고 있는 그 소녀를 stay, 머물렀다, no, 이런 뜻이 아니겠죠. disappointed, 실망스러운 상태로 있다. 답은 disappointed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rain dry, 그러면 마르게 되다, 이런 뜻이죠. 그 우물, 그 마을에 있는 마르게 되었다. become 동사입니다. 6번, my green tea, 나의 녹차는 매우, 자, 이 이제라는 비동사가 있잖아요. 비동사가 되는 뭐가 올 수가 없다? 부사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사 대신 형용사 띡을 써야 됩니다. 나의 녹차가 띡, 진한, 두꺼운 이런 뜻입니다. 녹차가 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7번. 그 일꾼은 스테이어. 스테이가 일반 동사인데 뒤에 형용사가 오면 상태 동사로 쓰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서포인티드. 실망스러운 상태로 있다. 답은 디서포인티드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바로 KTF-M창가 동사가 있습니다. 지금 넘어갑니다. 그럼 이 영어에서 이 KTF-M창가 동사가 있습니다. KTF-M창가 동사. 자, keep, think, find, make요. 여기에다가 이제 KTF-MC 동사, 그래서 consider 동사를 하나 더 추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아주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KTF-M창가 동사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뭐냐면, 이 동사가 이렇게 KTF-M창가 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여기 이 자리, 이 목적 보호 자리거든요.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부사가 아닌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 한번 더. 목적 보호, 즉, 이 명사 다음에 이 자리에, 목적 보호 자리에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하나만 더. 이 앞에 이렇게 가목적어 is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뒤에 투부정사나 ing, 대절이 다시 투부정사 ing, 대절이 올 때, 지금 투부정사가 와 있죠? 이렇게 가목적어 is을 쓸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자, KTF-M창가 동사의 특징 두 개입니다. 자, KTF-M창가 동사 다음에 가목적어 is을 쓸때 뒤에 뭐가 온다? 투부정사 ing, 대절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KTF-M창가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된다.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found가 여러분 무슨 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야. 그러니까 이때 부사일까요? 형사일까요? 근데 이렇게 is를 썼잖아요. 그러면 나는 찾았다. 그 책을 쉽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나는 찾았습니다. 그 책을 쉽게. 근데 이렇게 KTF M장과 동사인 형용사로 쓰일 때는 해석이 달라져요. 나는 찾았습니다. 그 책이 쉽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문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형용사가 치하는 문장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답 찾아볼까요? 2번? 답 뭘까요, 여러분? 나는 생각합니다. 그가. 자, think가 일반 동사다. 일반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이렇게 부사가 와야 된다더라. 그래서 honestly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앞에 나오는 동사가 KTF M장과 동사이기 때문에 뭘 적어야 된다? honest라는 형용사를 적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3번으로 갑니다. 캡. 아, 일반 동사. 아, 일반 동사 다음에는 뭘 써야 된다? 부사를 써야 된다더라. 아니다. 앞에 나오는 동사가 KTF M창과 동사이면 뭘 적어야 된다? 형용사를 적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너리. 해석해볼까요? 나의 사랑스러운 누이는 캡 유지합니다. 그 집을 더럽게. 4번 갑니다. 자, 나의 영어 선생님은 가르칩니다. 영어를. 여러분, 그실까요? 왜일까요? 당연히 앞에 나온 동사가 일반 동사고 KTF M창과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뭘 적어야 된다? 부사인 왜를 적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5번 갑니다. 그 슬픈 영화는 만들었습니다. 그 청중들을 슬프게. 답은 sad. 그 이유가 앞에 나오는 동사가 KTF M창과 동사이기 때문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6번 갑니다. found. KTF M창과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뭘 적어야 된다? 이렇게 impossible이란 형용사를 적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부사가 아닌. 그리고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목적어, 동사 뒤에 나오는 가목적어 있을 써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나는 발견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폭로하는 것이 그 진실을 대중들에게. 7번 갑니다. 영국 발음이 쉐드리죠. The schedule made KTF M장과 동사 가목적어 it. 그다음 뭘 적어야 돼? 형용사 그리고 진목자가 이렇게 투부정사까지 썼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동사가 어쩐다? 비동사이면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일반 동사면 뭐가 와야 된다? 일반 동사면 부사가 와야 된다더라. 그런데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감동사, 비감동사, 상태의 동사가 있을 때는 뭘 적어야 된다? 형용사를 적어야 된다더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일반 동사인데 KTF M장과 동사이면 반드시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